테스트 삼아. 그냥 어떻게 수리한다, 전기 자전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리한다라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 번씩, 점검하는 요령이나 수리하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게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다 고치려고 그러면, 라이트 후미등까지 다 고치려고 그러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임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냥 모터만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모단지, 계기판인지, 뭐, 안 돌아간다는 거 한번 전화 통화해보고, 수리 한번 해볼게요. 컨텐츠 삼아, 그냥 재미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바빠가지고, 이거를 아, 예. 뭐, 이거, 수리를 한다 놓고 저번에 매트 깔다가 그 시간 다 잡아먹고 구석에 박아놨다가 내가 깜빡했어. 그리고 네. 이거를 그때 2주가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사장님 그때 배터리는 살아 있었고 그죠? 살아 배터리는 있다고 있는 것 같았고 그 그렇게 살아 다음에 있고, 모단지 컨트롤러인지 고장인지 점검을 좀 해달라. 계기판인지. 일단 악셀을 당기면은 두둑두둑 그리고 한동안은 그 컨트롤러 그 저기 계기판 있잖아요. 거기에 그점그아 그게 점등이 됐는데 속도가 안 나왔죠. 속도가 거기는 불 들어오고 라이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계기판에 계기판 쪽에 악셀이 나는 악셀레이터가 안 먹다 또또 그냥 갔다 나는 또 됐었어요. 먹다가 안 오는 먹다가 안 먹다가 안 먹다가 그러다가 모다가 두두두둑 끓이고 모두가 이게 그 브레이크 잡듯이 당기면 부둑부둑부둑 긁으면서 이게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아니면 작동하는. 모다다 두개 중에 한 거일 것 같다 예, 지금 컨트롤러 아니면 모다 아니면 홀 센서 문제 브레이크.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일단은 내가 지금 갖고 놀아볼게요 사장님 네네, 갖고 예 놀아요. 예. 알겠어요 이제 내가 다시 기억이 난것 같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오케이 일단은 그렇다니까 요쪽 컨트롤러하고 모다 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봐볼게요 얘는 전기 자전거인데 제가 진짜 전기 자전거를 지금 3년 만에 손을 댑니다 3년 만에 왜냐면 수리하는 거를 잘안 해요 잘안 하는데 한번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살짝 이제 그냥 좀 즐기고 싶더라고 수리한 거좀 즐기니까 요새 바빠서 못했는데 좀 즐기고 싶어서 이제 주인님 말, 서산 그 사장님 말로는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 들어가고, 여기가 모터 들어가고, 여기가 배터리 들어간다 해서 분리해서 배터리를 분리했는데,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어차피 중국산 아니고, 하이모가 뭐, 샤오미 계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도 자전거 쪽으로는 좀 있는, 뭐 이름 좀 있는 애고, 이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하는 애고, 한데, 어차피 다 중국산이야. 중국산인데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자. 전기 자전거는 눈 감고 발로 해도 고칩니다. 근데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애를 먹을 수도 있지만 발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킥보드에 비하면 전기 자전거는 눈 감고 고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게 없습니다. 전기 자전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다도 얘들 사이즈가 다 똑같아. 너무 쉬워. 그냥 컨트롤러도 다 똑같아. 비슷해. 그냥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맞는 컨트롤러 이거 있죠. 이걸로 때려 넣으면 다 고쳐져. 대부분 너무 쉬워. 그래서 뭐 전기 자전거는 꿀 빠는 수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눈 감고도 한다. 킥보드 하다가 전기 자전거 수리하면 그냥 이거는 뭐 수리도 아니구나. 이 정도로 쉽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수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 100대까지는 무서워. 약간 걘가 받으면서도 내 자신에 내 그게 없어. 얘는 뭐한몇 년, 몇, 몇, 몇년 전으로, 한 18년 전으로 보면. 근데 이제 100대가 넘어가고 200대 정도 손을 태우잖아요. 그럼 없는 부품이 없어도 있잖아요. 뭐 없어도 그냥 걱정이 없어. 그냥 물건이 들어와도 그냥 몸, 안정감이 있어. 그냥. 이거는 그냥 고칠 수 있다, 없다. 사진만 봐도. 각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게좀 있어요. 킥보드는 왜못 고치냐면 부품이 없으면 못 고쳐요. 걔들은 부품이 진짜 딱 맞게 있어야지 고쳐. 부품만 있으면 걔들은 그냥 사이즈만 맞아 꼽혀가 들어가기만 하면 걔들은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품이 맞는 게 없고 얘들은 이제 자전거라서 역사가 오래돼서 부품이 약간 좀 OEM식으로 지금 마음대로 좀 째놔도 어느 정도는 그 테두리 안에서 논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좀 쉬워요.
절단은 우선은 배터리 요 배때기에 넣는 게 없고 여기다 넣는 거 있다. 얘는 요 배때기에 넣었어요. 이 배때기에 넣으면 에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크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OEM식으로 이렇게 배때기에 넣으면 깔끔하고 비도 안 들어가고 좋긴 좋고 디자인이 좋은데 얘들이 부품이 공급선이 다 중국에서 넘어오잖아요. 얘들이 2, 3년 뒤에 단종이 시키면 어떻게 안 들어가. 그럼 바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 색을 갈아서 밖으로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뭐 그다음에 뭐 장단점이 있어요. 아, 그 정도 썼으면 장단점이 있고 2년 3년 되는데 벌써 흐름한데 여기다가 색 내 가지고 바깥에 뭐 배선 주릉주릉 한다 그래도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모다가 소리가 난다 그러고 컨트롤러가 테스트니까 배터리 전압은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부터 한번 볼게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안에 다섯 핀까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멀티 테스트기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찍어 봅니다. 그럼 배터리가 전압이 나오면 배터리가 살아 있는 거네요. 전압이 나와도 배터리가 죽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지뢰 밟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전압을 툭 찍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전압이나 그냥 툭 찍어 넣어가지고 전압 이거 없으면 찍지 마요. 그냥 빡 그린 거 아니지. 겁난다. 39.40V 올라오죠. 얘 끄면 배터리 꺼지나?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얘는 스위치, 키 스위치는 아니고 그냥 락이라라. 39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는 얘 배터리로 테스트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갈 것 같고요. 배터리 단자가 안에 뭐 이게 벌어져서 접촉이 불량인 경우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괜찮아질 것 같, 괜찮은 것 같고요. 케이스로 해갖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중국에서 사오면 이게 되게 돈 얼마 하지도 않는데 36불 10암페어인데 우리나라에서 사면 조금 가격이 있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성 거고 중국은 쓰레기 배터리 아닙니까? 그런 거 많이 쓰니까. 그리고 좋은 거 쓸 때 좋은 거 쓰긴 쓰겠지만 그래도 애국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사서 쓰는 게 더 안정적이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싼 거 찾아서 안 그래 자전거도 다 외화로 넘어가는데 배터리는 리필할 때는 우리나라 거 좀 써줘야지. 우리는 자전거는 안 만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요거는 이제 고장이 나면 서산이나 마산 수빈 아빠나 뭐 저기 아산의 그 라운파워센이나 천안 아렌파워나 저기 뭐 수리하시는 저희 주변에 이쪽에도 있지만 저 주변에 이제 배터리 이제 사설로 이제 수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 카페 첫 번째 오시면 그리고 다른 카페 가도 배터리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보내면 점검해주고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전거쟁이나 킥보드쟁이한테 맡기면 중간에서 그 사람들도 약간 멘붕을 치니까 그냥 배터리 집에다 바로 보내십시오. 아, 그 귀찮습니다. 그, 저, 배터리 집에, 자전거 부재기들 자전거 고쳐야 되는데, 킥보드 팔고 고쳐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갖고 끄적끄적거리고 있으면 시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배터리 재기는 배터리 재기한테 보내야죠. 그래야지, 점검이나 제작이나 수리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내피셜이고, 저, 킥보드 수리하시는 분들 중, 배터리 또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또 그래 소수지만 그러신 분들 한쪽 보내셔도 되고 자 일단 뭐 소리가 난다니까 뭐부터 점검해보지 말은 했는데 못 고치면 개쪽 팔리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요 일단 얘 빼서 모다선 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넘어와서 근데 컨트롤러가 여기 박혔는데 왜 앞으로 또 가냐 얘는 모다선이 아니네 전방으로 나가버리니까 얘는 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에 선인 것 같고 얘는 딱딱한 게 브레이크 케이블인 것 같고 얘도 브레이크 케이블인 것 같은데 얘는 기어 케이블, 브레이크 케이블 얘는 앞쪽으로 가는 스위치 태워서 라이트 후미등하고 계기판을 불을 들어오는 일식이네요 일식 얘 선입니다 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에 전기선 두 선이 내려올 것 같고요 이게 케이블일 것 같고 따로 안 돼 있고 오다가 통합 배선으로 해 놓으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 선 라이트까지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여섯 일곱 줄을 이쪽으로 앞쪽으로 보낸 것 같고 이쪽에서 얘는 뭐냐 얘는 뜨셔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전기를 여기서 먹는 것 같아요. 먹고 들어가서 컨트롤러에서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모다가 근데 모다 선을 찢겨서 테스트 얘를 약간 방향을 좀 돌릴게요. 제가 이 전기 자전거 수리하려고 전기 자전거 거치대를 샀거든요. 이런 거치대를 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봉대가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한 10만 원 가량 해요 국내. 근데 일반 자전거는 되는데 전기 자전거 수리나 얘는 아니에요. 어서 이게 배때기 크고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야지
이상한 것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이모, 하이모. 옛날 하이모 부품을 내가 중국에서 있길래 많이 떠다가지고 한두 번 구해다 준 적은 있는데, 자전거는 그렇게 일단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모다선이 이쪽으로 가서 돌아서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네. 이렇게 얘들은, 이런 자전거는 다 개방돼 있으면 진짜 수리하기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꼭꼭꼭꼭 안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수리하는 입장이거나 점검할 때는 솔직히 좀 아닙니다. 그때는 짜증납니다. 자, 요거 풀어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거 풀었을 때 이게 나트가 이런 게 없잖아요. 잘 놔둬야 돼요. 그리고 위에도 하나 풀고. 자, 보세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아, 녹화가 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좀 수리가 편하면 점검도 편하고 본인도 점검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전거 타는 사람 반 이상이 자기가 점검해서 쓰거든. 잠깐 끊어보자. 여불따기에 너트가 하나 더 박혀 있었네요. 몸뚱아리 측면에. 아, 이거 옛날 기억나는데. 이게 한 번씩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야마가 다 나, 중성 너트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케이스가 알구지게 열에 들어가 있네. 밑으로 바퀴를 빼야지 구경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살포시, 아 이거 나중에 넣을 때 구질없겠다. 아씨, 살포시 밑으로 그냥 좌당겨 봅니다. 이렇게 비비면서 나오면 나중에 넣을 때 짜증 나더라고. 야, 컨트롤러가 진짜 교양 있는 말을 쓰는데 존매한 게 들어있네요. 와, 36V 15A짜리. 와, 완전 이거 컨트롤러가, 와, 그냥 뭐 미니티가 한 거 좋게 기술력 있게 만들었겠지만, 와, 진짜 담배각 하나보다 더 작다 이거. 와, 담배각보다 더 작다. 담배각, 미니 담배각보다 더 작다. 요거 한 손가락 하나 한 줄도 안 나오겠네요. 이거 36V 15A. 뭐 여기 안에 박혀야 되니까 미니틱하게 이래 들어갔는데, 차라리 컨트롤러 배터리를 여기다 넣고 컨트롤러를 여기다 넣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다가 넣으면 이게 물이 들어가잖아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쪽으로 방수는 다 됐겠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런 설계 구조상 넣을 구조가 없어서 이쪽으로 넣었겠지만, 여기 배터리를 이쪽에서 충전해 먹으려고 그랬나? 일단은 그렇고, 일단은 모다선을 이쪽에서 컨트롤러 쪽으로 빼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여기가 모다선인 것 같아요. 여기가 나왔을 때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한번 하면 이렇게 돼서 들어오면, 지금이 몇이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이 컨트롤러 이거 OEM으로 돼 있어가 대가리가 타르기가 안 보이네요. 일단은 모다선이 이선이고, 그죠? 당겨보니까, 여기를 당기니까 이쪽에서 움직이죠? 그럼 얘가 모다선이고, 모다선 잭은, 야, 잭바이가 틀리네. 이거 그래야 되면 또, 얘를 테스트하기엔 좀 그러네. 왜냐하면, 잭이 맞아야지 뭔가 갖다 붙여 먹어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통으로 돼 있어. 야, 이거는 아니잖아. 뭔가 마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다선이.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선이 올라오면요, 보통 이런 마디가 있거든요. 방수잭 연결 마디. 얘는 경적인 것 같고요. 3선으로 경적인 것 같고, 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마디가 없다. 마디가 안 보여. 그리고 수리해 먹기 똥같이 여기 안에다 다 넣어서 마디가 없어. 야, 마디를 만들어 줘야지 뭐 째서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모다를 잭을 잡시다. 모다를 찾아야 돼.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선을 잘라서 2, 3분 맞춰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못 알아도 살릴라 그러면 잭 선을 잘라서 갈라서 선바이선으로 맞춰야 돼. 그냥 잭은 맞춘다는 개념으로 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잘라서 모든 선들 가지고 넣는 또 그런 구조로 가야 돼. OEM이 그래서 짜는데 자전거 왜 이렇게 이쁘다고 좋은 거 사는데 나중에 수리할 때 되면 이렇게 되면 수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임비 박살나게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저는 이제 따스트하게 리미터 해가지고 그건 얼마 받아? 30받기로 했나? 와, 그 정도? 밖에 안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수리비가 28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만원 가까이 받기로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시간 태우면 한 반나절이니까 30 정도 갖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선을 다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까봐 이게 시간이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보세요. 잭으로 일반 시중에 있는 잭 같은 걸로 대충이라도 맞춰서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쉬워요. 아니면 부품이라도 많으면 대리점이 막 진짜 온천지에 깔려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되면 선 또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OEM 제품들이 나는 자전거 쪽에 좀 추리해도 그냥 보면 아 이걸로 이렇게 수리해서 이렇게 해서 요 부품 이렇게 걷어내고 다음에 뜯어봤을 때 요 부품을 여기서 이제 빼내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자전거를 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수리할 거니까 근데 내가 사지는 않지만 그렇게 만들겠지만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모르죠. 이 부분 그냥 덥석 산다고 이 부분 덥석 사서 쓰다가 나중에 수리 맺길 때 되면 본인이 뭐 점검을 아예 뭐 자체를 좀 하더라도 할 엄두가 안 나버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 걷어내고 새 판을 까는 게 나아요. 나중에 수리할 때 이런 것들이 어차피 단발성으로 수리해 주잖아요. 다음에 이거 점검도 수리도 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다음에 점검비가 부품비보다 점검비가 더 나와. 그러니까 새 판을 깔아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 케이스입니다. 컨트롤러 하나 놔두고 36볼트니까 얘가 지금 보세요. 크기가 커서 여기 안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아까제도 겨우 나왔죠. 얘는 보통 밖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담배가구로 쪼맨하고 이렇게 OEM식으로 12A잖아요 얘가 지금 36, 48, 14거든. 2A 많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얘로 쓰면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모다 선은 잘라서 이런 케이블로 만들어서 모다 선을 이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서 얘랑 붙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는 위쪽으로 올려서 얘를 쓰면 될 것 같고 제 속도 조절기가 어떤 타입이냐면 오토바이식으로 돌리는 타입이네요. 저거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필요 없고 어차피 세 선만 연결하면 브레이크 레버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 없고 계기판만 원래 얘하고 얘하고는 호환이 돼야지 움직이는 거거든. 얘하고 쟤하고는 위에 있는 애하고는 하이모크하고는 호환이 절대 안 돼요. 얘도 밑에 있는 컨트롤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가 선이 달렸기 때문에 선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얘를 삽입시켜 넣어야지 다음에 고장 났을 때 계기판을 바꿔도 이걸 바꿔도 이걸 바꿔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없고 저쪽 계기판도 바꾸만 거라서 단종돼서 없어. 아니 부품이 어느 정도 판매처에서 있었으면 내한테 왔겠냐고. 이게 거기서 바로바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부품을 받아도 잭바이잭으로 해줘야지 이걸 갈아먹든가 말든가 하지 이거는 뭐 팔고 치우겠다는 소린가 이거 뭐냐 얘들. 얘 컨트롤러 대가리 째서 이거는 위쪽에서는 아예 컨트롤러 계기판은 테스트 뭐하고요 스로틀 살아있는지 보고 컨트롤러 계기판은 컨트롤러 고장났든 계기판이 고장났든 바로 바꿔야 돼. 왜냐면 모다만 고장난지 일단 볼게. 근데 모다선을 적출하기 위해서 모다선을 빼야 되는데 모다 마디를 못 찾겠어 지금. 예이 눈 감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눈 감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뭐 마디도 없고 뭐 약간 그런 거 약간 실을 이어서 무언가를 꾸미려고 하는데 실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실 끝이 있어야 바늘을 넣던데 실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계속 실만 있는 거야. 마디가 없는 거야. 실로 계속 돌아가도 실.